어느 교회 찬양대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. 이분이 연습할 때도 계속 틀리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. 혹시 성가대원 중에 저 나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찬양대 중에서 우리 교회 찬양대에는 뭐 그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지휘자 신경 쓰이게 하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이게 연습할 때도 자꾸 틀리니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다른 성가대원들이 막 어떤 데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연습은 그렇다 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오늘처럼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순간에 이분이 또 목소리가 커가지고 중간에 이래 막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막 지휘자가 막 너무 긴장이 되고 어떤 데는 막 연습한 것이 야 오늘 완전 저 집사님 때문에 찬양곡을 망쳤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찬양대원 몇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.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요. 노래 못하시는 집사님. 그분 내년에는 찬양대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아니, 목사님이 여러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도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. 집사님, 내년에는 집사님이 찬양대 말고 교회 다른 부서에서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고. 목사님 왜 그러세요? 저는 찬양대 쓰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. 전 찬양 연습하고 찬양할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. 이 집사님이 노래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. 집사님, 사실은 집사님 노래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아니 도대체 누가 내 노래 못한다고 이야기했냐고 누구냐고. 집사님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. 아니 몇 명이라 그랬는데 그게. 사실은 다섯 명이 그랬습니다. 아이 목사님 뭐 다섯 명까지 그래요. 저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 50번도 더 들었어요. 그런데 제가 목사님인데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. 혹시 찬양대 하는데 누가 옆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임명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